자, 1회 뭐 어느 때와 다름없는 그런 1회입니다. 아이템 탈출 753회 데스로 5명 찌르고 타격. 종은 모르게 또 뭐 생겼어. 감사합니다. 자, 이거 캠 위치를 조정을 좀 해야겠는데. 일단 이거를 올리고 내 캠이 여기에 있어야 되니까 여기를 가리고 이렇게 하고 채팅창을 열로 내. 아 이게 일로 가야지. 네가 채팅창이 내려가야지. 김도랜드 많이 보다 보니 유튜브에 형영 상자주 뜨는데 형 3년 전보다 젊어진 것 같아. 아 진짜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뭔 세 명이 아이템을 들고 있어 임마. 어? 그 내려놓지 못해? 거르장 머리를 이 방을 깨서 고쳐줘야겠구만. 아니 뭐 아이. 아 요새 살인마를 하도 사람들이 안 하니까 아이템이 남아 도나봐 이놈들이. 아 죄다 네 명씩 다 아이템 들고 있어 그냥. 아 네 잉덤님 7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그냥 얼마나 나를 응? 엉망진창으로 만들려고 이놈들이. 볼륨을 좀 조정을 해야겠다. 화려한 이마가 나를 감싸네. 아 내는 그런가? 하, 이 새끼들아 좀 내려놔 그거 좀. 씨발 409통 뭔데? 아니 씨발 방금 전에 209통에 이 메디픽인데 방금 이번에 409통이야. 아니 뭘 봐. 아니,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주길 바라는 거야 이놈들은. 나는 그런 깡이 없단 말이야. 심지어 총구는 프랭클린도 없네. 아, 몇 번만 더 잡아보고 그냥 합시다. 아, 뭐 아이템이 뭐 그렇게 중요하냐. 그냥 하면 되지. 뭐 그냥 하다가 하고 올방생하면 되지 그냥. 합시다 그냥. 배팅이요? 배팅은 가끔 하는 거라. 님들이 이제 가끔 하는 거 있죠. 예. 가끔은 아니지. 가끔 간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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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박하사탕님 감사합니다. 와, 유튜브에 콜라 끌려서 수육 만드는 거 따라해 먹어봤는데 레알 조마탱인데. 아, 그거 맛있을걸요? 이제 뭐 콜라가 됐든 커피가 됐든 술이 됐든 그게 아마 냄새 없애는 그걸거라? 아마? MTT 만족한다. 그 돼지고기 냄새 없애려고? 아, 감사합니다. 16랭 살인마입니다. 빨보랭 팀 만나서 서로 커버에 티백인 하는 거 보고 강종. 평일에 쌓인 스트레스를 주말에 풀어준다고. 오히려 좋아해. 네, 주말 부부님 감사합니다. 계곡
골드윈드 농장이군요. 아, 난 여기 안 보여서 싫어. 애들이 다 어디 있을까? 일단 쭉쭉 가보자. 안 돼. 그리고 난 들었지. 발전기를 돌리는 소리를. 그리고 범인은 항상 현장에 돌아온다는 것을. 여기 숨었는데? 저 있구만. 뭐해? 알람지. 오케이, 그냥 종횡무진을 하는 게야. 아, 재밌는 친구들이야. 실하러 갔나? 일단 저기 토템을 깨는 무빙이 있었는데, 저건 불멸이었고. 런지. 나와 임마. 역시 공주님이 패스. 아, 네, 꿀팬더님 감사합니다. 아, 씨, 갈고리가 아, 여기구나. 뺐네. 일단 좀 해방을 놔볼까?
엔티티께서 너를 일반 갈고리로 인도하신다! 저기 하나 있고. 책 속에 있고 텔레비전에 있고 엄마의 꿈에 언제나 있는 나라 우리도 한번 해봐요. 세상 모두 손잡고 캠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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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빡 캠핑 빡 캠핑으로 다 죽여버려야지! 젖 같은 놈들! 하하하하하! Get over here! Fuck you! 친구들 어디 있을까요? 한번 알아맞혀 보아요. 나만 아니면 되를 하고 있는 것 같군요. 죽었어! 한 녀석은 어디 있을까? 너무 궁금하다. 뭐야, 방금 돌리는 소리가 들렸던 것 같은데? 잘못 들었겠지? 우리 친구 어디 있을까요? 알아맞혀 보아요. 개구 소리가 들리지 않는군. 언덕배기에 생성이 안 됐네? 봐봐, 여기 발자국이 찍혔다는 거는. 응? 이 근처에 있단 얘기야. 그리고 이 칼, 아, 이 핏자국. 이 핏자국은 이제 피를 흘리고 왔다는 거겠지. 아, 가만 있어봐. 나 근데 나 총으로 몇 번 맞췄지? 네 번은 했던 것 같은데? 아, 네, 한태식님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한태식님. 고맙습니다. 호호호! 호! 네 번 한 것 같아. 잔인한! 중에 총구가 제일 재밌음 작살 끌고 오면서 고개 끄덕이는 거 같아요. 그거는 인정합니다.
어쩐지 좀 야한 냄새가 나나 했더니 우리 형님이 또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왔고. 골킬 보니 내 속이 다 편안하네. 두 발 뻗고 잘 수 있겠다. 아, 감사합니다. 그래서 본 게임을 준비했습니다. 구데기 같은 생존자 실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치료 3번. 치료 퀘스트가 어디 있었지? 치료. 이거 좀 보기 좋게. 너무 중구 난방이야. 한 번의 희생제? 이건 좀 빡세고. 어, 이거 좋다. 암무 생존자의 체력 상태. 자, 탈출이 하나 있었고, 아이템 탈출, 치료 하나. 오늘은 드와이트로 좀 해볼까? 치료가 있어야 되니까. 소포 스펠런키 유저 한글화의 교수님 감탄하며 극찬 중. 아, 유저 한글화 나왔어요? 아니 뭐 대리기 한대면서 유저 한글화가 먼저 나오네? 어쨌든 어 나왔나요? 오 참 시의적절하군요. 잠깐만 이거지 공감. 어 공감. 뭐를 시계는 들어주는 게 맞는 것 같고. 아 근데 이게 그 뭐냐 그럼 이렇게 할까? 그 요거 그걸 들자. 그 식물 그 뭐지? 무조건 구상 나오는 거 요거 약재학. 약재학이랑 이렇게 들고 시계 대신에 고양이를 넣자. 요렇게. 아 저 사람 누구냐고요? 어 매트라고 아주 아주 훌륭하신 분이 있어요. 신과 같은 시선에 있는 자입니다. 오랜만에 쫄쫄이 바지도 한번 입어주자. 자 오늘도 지리찾기를 해볼까? 이제는 거의 대바대랑 지뢰찾기가 한 세트인 것 같아. 그래서 새로운 지뢰찾기를 준비했습니다. 자, 별을 다 채우자. 일단 형을 좀 치워야지. 형 들어가 있어. 저 안경 쓴 남자요. 엔티티임 엔티티 만악의 근원임 대리 유랑 동료임. 잠깐만 여기 하나가 있으니까 여기 아니고 이렇게인가? 대바대 생존 관련해서 모근 포인트 배팅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가? 제가 이제 포인트 안 열 때는 그냥 그런갑다 하세요. 이게 제가 이제 열 때는 제가 얘기를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알잖아 나란 사람. 너 님들이 하라 그런다고 안 하는 거. 사실 솔직히 매트 저 제가 할 때는 할 때는 또 한다 그럴게. 내가 두 개. 자, 1, 2, 3, 4, 5. 막 님들이 해주세요라고 한다고 해서 제가 절대 하지 않는다는 걸. 근데 이제 제가 이제 할 때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두 개. 여기 하나 있고.
나 이거 아닌 것 같아. 오케이. 그러면은 이 중에 하나면 이거 아니고. 두 개. 아 저번에 얻은 게이도라도의 추억을 떨쳐내나 했는데 까비야 깝숑. 형 슈벨런키 오늘 너무 재밌게 봤어. 내일도 할 거지. 내일 모레도. 뭘까? 설마 찍긴가? 이건가? 오케이. 찍을 땐 후딱 찍어야 돼. 망설일 필요가 없다. 형 왜 대답은 안 하고 웃기만 해? 그 웃음 긍정으로 받아들여도 되는 거지. 아, 아니요. 내 마음을 추측하지 마세요. 인도의 18런키는 계속된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두 개 어디 있지? 어? 아 있구나. 오케이. 요거 가자. 별 채우려고. 이 소리 너무 좋아. 지뢰가 착 하고 나오는 소리. 왜 이렇게 눈부시지? 아, 또 찍긴가? 아니구나. 가만 있어봐. 이 중에 하나면은 두 개 아니고. 응? 응? 그렇지. 이거 왜요? 나 죽기 전에는 매칭 되는 거야? 아마 될걸요. 근데 진짜 요새 매칭 심각하긴 해. 아니 매튜 형님이 얼마나 살인마를 어?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놨으면 큐가 안 잡히냐고. 아 이거는 매칭 시간이 증명해주는 거라고. 근데 그거야. 눌렀는데 전에도 얘기했지만 안 넘어갑니다. 어? 이거 그거 맞죠? 그러니까 초고랭크에서는 당연히 살인마가 유리합니다. 근데 이제 중간 절행에서는 무조건 생존자가 유리하죠. 아 물론 이제 완전 절행에서는 살인마가 유리하긴 한데 어쨌든 그러니까 많은 부분에서 이제 생존자가 유리하단 말이야. 너도 나도 살인마에서 생존자가 이제, 없던 그리고 특히 이제 다인큐. 다인큐 문제를 좀 해결하지 않으면 이 게임 미래가 없어. 물론 다인큐가 잘못됐다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다인큐는 근데 방향은 좋아. 어차피 대바대도 친구들과 함께 즐기는 재미있는 미국식 파티 게임으로 어? 생각하고 있다고 비에비어는. 그래 그렇게 만들 거면은 좀 뭐랄까 살인마한테도 뭔가 즐거운 기분을 느끼게 해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되지 않나. 솔직히 즐거운 기분을 느끼게 해주는 것까지 바라지도 않아. 그 뭔가 기분이라는 게 있거든요. 솔직히 살인마를 하더라도 승률이 높다고 해도 좀 기분 좋게 할 수 있는 거랑 기분이 더럽게 할 수 있는 거랑은 완전 다른 거거든. 생존마들은 휴가 잡히기 전 그리고 살인마는 일단 생존자랑 피로도 자체가 달라요. 4명을 상대해야 되니까 피로도도 4배로 들어간다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뭔가 그런 기분 좋게 만들 수 있는 다인큐 상대시 모든 살인마에게 티백인 해금 그런 것도 좀 필요한 것 같다 내 생각엔. 잡혔다 드디어.
그러니까 살인말 안 하지. 생존자들 액티브 아이템 같이 살인마도 액티브 아이템 줬으면 좋겠어요. 어? 살인마도 이제 다 티베깅 주고 너도 티베깅 나도 티베깅 할 수 있게 어, 무릎 관절 운동도 좀 시키고 아 뭐지 이거? 잠깐만 이거 아니다. 너무 높은 1분 1초라도 낭비할 수가 없음. 그래 맞아요. 이 피로도가 완전 차이 나요 진짜. 생존자랑 살인마랑. 생존자는 여러 판 돌려도 이렇게 피로한 느낌을 별로 안 받는데 살인마는 한 판 한 판이 막 좀 진이 빠진달까? 그런 느낌이 있어. 물론 이제 고인물들은 좀 어떤 다른 느낌일 수도 있겠는데 보통 그렇다는 거지. 되게 진 빠져 살인마는. 그래서 잘 안 하는 거야 사람들이. 뭔가 부담감 같은 거? 뭐 그런 거? 티베깅 못하게 다리 몽둥이 문지르는 폭이랑 삿대질 못하게 손가락 굽는 폭 추가 좀. 다리 묶어버려 그냥. 괜찮네. 매트야 우리 살인마들도 전멸 유체화 같은 거 넣어주면 안 되겠니? 여기 하나 있으면 여기 두 개 없고. 좋다. 살인마는 처음부터 끝까지 빌드업을 해 가야 하는 게 너무 지치게 만들어. 아, 그러니까 뭐 살인마가 이게 딱히 나는 크게 불리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아. 아까도 말했듯이 이제 초저랭과 초고랭에서는 살인마가 압도적으로 유리하고. 근데 이제 뭐 그런 다양한 부분이 있는 거지. 다인큐라던가 이제 그런 뭔가 이제 피로도 아니면 그런 이제 뭐 그런 행복감과 불쾌감 그런 행복감 나는 이게 행복감의 지표라는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 그냥 잡아도 잔인한 살인마 그러면 좋겠어. 살인마도 행복해질 권리가 있다고. 자 일단 상자를 먹으러 갑시다. 혹시 누가 환자복을 입고 티베깅을 해? 오. 좋아. 이제 악재학을 늘었기 때문에 무조건 구급 상자가 나옵니다. 확정적으로 나오죠. 자 그리고 이 교회에 있는 이 가장 중요한 발전기 중에 하나. 아 네 코사이 9803님 33개월 구독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이게 이제 중간에 있는 발전기다 보니까 굉장히 이 핵심적인 발 이런 것만 보니까 공부를 못해. 아, 감사합니다. 핵심적인 발전기거든요, 이게. 이 핵심적인 발전기를 돌리면 이제 이 잠깐만, 살인마 뭐 하냐? 아, 매크로인가? 야, 신맵 아니에요. 이거 아마 방구맵일 걸요, 이게? 아, 매크로. 그렇죠. 이거 이 핵심적인 발전기를 돌리면 솔직히 게임 셋인데 이거 안 막네. 어 클라운 맵이요 클라운 맵. 어 뭐야 매크로야? 잠수 아니면 매크로 같은데. 아니 지금 전구라고 하기에도. 어 뭐야 고양이 켜졌다. 뭐지? 다음 콜라보 살인마는 스위니 토드다. 맞으면 그냥 빡빡이 되는 거야. 이거 덧구라서 막 지뢰 작업 다 해놓은 거 아니야? 아 지뢰래 덧 작업 해놓은 거 아니야? 여기 돌렸네. 아 근데 누구야 도대체 살인마. 이거 막 뭐 변태 종구 막 그런 거 아니야? 뭐 원한 같은 거 써? 아니 그 뭐지? 무슨 한 명 확정적으로 죽이는 그거 퍽 들고. 어? 자 일단 이 근처에 살인마가 있었거든. 이거 매크로인지 확인부터 할게요. 아 매크로네.
무명 벌써 7개월이야 헤헤. 아 매크로가 아니라 잠수구나. 아 근데 안광이 원래 저랬나? 어 오케이 어쨌든. 어, 저 이쁘다 옷. 뭐지? 토끼 저런 옷이 있었네. 매크로예요? 아니 정상적인 게임이 없어 왜. 야 퀴돌리다 잠든거라고. 아니야 살인만 금방 잡히거든. 그럴리가 없지. 야 일단 빨리 돌리고 다음 게임 가자. 이게 정상적인 게임이 아니야. 아 봤어요. 아주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꾸고 있더라고. 출구나 연락하자. 출구가 어딜까? 저긴가? 아니면 좀 더 비싼 구급 상자를 찾아볼까? 어 저기구나. 나가자 빨리. 빨리 나가는 게 좋아. 빨리 나갑시다. 대체 무슨 사정이 있었던 걸까요? 16렙? 그러면은 요거를 빼고 자이 라면 물 올리고 매친 잡았나 봐. 자이리랑 감사합니다. 시계? 전판에 영혼까지 탈탈 털리고 이번 판에 선체로 죽은 게 아닐까? 시계. 요렇게 매크로는 사실 큐가 안 잡히는 사람들을 위해 매트가 만든 거 아닐까? 나 가끔 그런 생각도 한 적 있어요. 그 생존자나 살인마 중에 이제 사람 없으면은 어? 그 비헤비어에서 시험적으로 테스트하는 인공지능을 투입했을 거라는 그런 상상을 하곤 해. 물론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럴 능력이 안 돼. 여기 두 개 없고. 자, 요걸로 가자. 깍!
형 나 방금 똥 싸고 왔는데 똥 안 보일 정도로 변기 피바다 됐어. 어디 가야 돼? 빨리 병원에 가세요. 내일이라도 당장 가십시오. 여기서 그렇게 그러고 있을 때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빠르게 병원에 가면 됩니다. 하여튼 뭐가 뭔진 모르겠지만 쾌차하시기 바랍니다. 큰 병이 아니었으면 좋겠네요. 되도록이면 큰 병원으로 가세요. 정밀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겁니다. 하나. 악! 피를 뒤집어 쓴 똥이 제일 놀라지 않았을까? 이제 가장 그 케이스 중에서 안 좋은 건 이제 대장암. 대장한테 감사하라고 다령 엄담일 거야. 일 수가 있는데 일단 뭐 하여튼 일단 검사를 받아보세요. 이제 그런 케이스가 이제 그 뭐지? 또 뭐가 있더라? 아 잘 모르겠다. 또 뭐 있지? 그렇게 된 질환이? 하여튼 여기 하나 있으니까 이게 아니고. 근데 잠깐 닫아왔는데 스펠렁키는 왜 안 하나요? 시질일 수도 있죠. 예. 스펠렁키요? 아까 했었는데 아까 했어요. 이거 또 계속 할 겁니다. 또. 와우. 아 내가 스펠렁키가 막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또 할 거야 이제. 또 다음에 또 좋은 날이 있어. 스펠렁키 하기 좋은 날이 있어. 아 네 태국만 강태국님. 아 네 1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아이고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힘내십시오. 화이팅. 아니 또 좋은 직장 찾으시기 바랍니다. 안 된다고 또 아무로 걱정이야? 아 일단 병원부터 가봐. 병원 가보고 검사부터 받으세요. 아 근데 이제 난 물결표 치루치루의 물결표 야, 파랑새를 알아 물결표요. 최악이면 이제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지. 그렇진 않을 거야. 아 근데 사사살님 감사합니다. 그냥 서포터 10승 하자. 서포터 10승. 서포터 10승은 약간 그건데. 도박이야, 도박. 최근 월드 오브 탱크를 하셨다면 당장 빨리 달려가서 내시경 받아보세요. 아! 아, 택기야. 뭐 하니 진짜 집중하라고. 똑바로 해. 어? 아, 네가 지뢰찾기를 잘하는 줄 알아? 김도님 어려운 건 12시간 빡세게 해서 익혀야 해요. 공부도 그렇잖아요. 저 지뢰찾기 잘하는 줄 알아? 안 되겠네 이거. 똑바로 해라 진짜. 확실하게 계산하고. 정석도 2시간 공부하고 대충 그냥 에 하고 찍으면서 그냥. 응? 그래. 집중한다. 실수하지 않는다. 완벽한 계산하에. 설 특집으로 탑미드 정글 서포 각각 10승 편왕 남은 거 아니었어? 자 봐봐 이 둘 중에 하나가 있으니까 여기는 없어 확정적으로. 여기 있고 뭔가 점점 늘어난다. 점점 늘어나는 것 같다. 4개 4개 여기 하나 있고 여기를 풀어볼까? 걸걸이 턴즈 해줄거지? 아니 아 뭐지? 찍기인가? 봐봐 지금 이 둘 중 하나가 있는데 설특집 중국꽃 1대5 현황 이거 찍어야 될 것 같은데? 중국성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지금 여기 있을 수도 있고 근데 봐봐 여기에
하나 이거일 확률이 높을까 아니면은 어 나머지 네 개에 이제 하나가 포함됐을 확률이 높을까? 나는 이쪽이 좀 더 높다고 생각해. 이거보다는. 그래서 난 이걸 고르겠어.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고. 보라 지루의 왕이로다. 아씨 또 찍기야? 여기 구석이 좀 어렵네 여기는. 응? 좋았어. 야 드디어 큐가 잡혔다. 마참네. 징하다 징해. 세 개면 어디에 있을까? 반대쪽에서 풀어볼까? 뭐 이래 여기는. 게임이 시작했네요. 짜잔 짠 짜잔. 이 중에 하나가 있으면 여기는 아니고 이 중에 하나가 있으면은 세 개는 아니고 이게 간다. 다음번엔 테트리스 게임이나 하나 해볼까? 괜찮은데? 일단 발전기를 찾아보자고. 여기 있네. 뭐해? 어? 죽고 싶어! 어? 잠깐만. 왜 꾼가? 이 소리는 왜 꾸가? 어? 토마토 소스를 먹는 소린데? 아 미친. 야 돌리자 그냥 이거. 아 던지 오네 이거. 저게 생각보다 잘 안 맞거든요. 당해보면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잘 안 맞습니다. 저
뭐야 미쳤나봐. 미쳤나봐 쟤. 아니 뭐하는거야 쟤. 아니 뭐야 미친놈이야 저거. 야! 아 왜! 왜 그래 진짜 왜 그러는 거야! 어? 야 내가 이렇게 좋아? 너 시청자지! 야! 아이씨, 기, 아, 자, 기분 나빠지기 시작했어, 지금. 어? 지금 기분이 안 좋아. 야! 인도 형, 사랑해요. 안아줄게요. 아, 뭐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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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야! 저게 바로 얀데레라는 건가요? 야, 죽여! 날 죽여, 그냥! 죽여! 차라리 죽여달란 말이다! 죽이라고! 어, 뭐야! 진도 아저씨 건강하다고 제가 직접 팔아 만든 떡집을 만들었어요. 드셔봐요. 아 뭔가 패배한 느낌이야. 정말대로 정상적인 게임이 없네요. 아니 정상적인 게임이 없어 오늘. 한 명은 잠수고 한 명은 토만 하고 있고 이 뭐야 이게. 익혀 좀 하자 이놈들아. 아니 이건 진짜 환불각이다 불쌍한 대리님. 어 나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엔티티 조리 과정을 보니 입맛이 떨어져 주문 취소합니다. 발전. 화장실 갔다 올게요. 오늘도 한 명의 뉴비가 집에 갔습니다. 나 좀 역 좀 이상해. 김도 몰래? 김도한테 1,000원 줘야지. 아, 감사합니다. 토를 저렇게 맞았는데 피자가 무슨 맛이 날까?
그러니까 이제 토를 표현하는 은어로 또 피자가 있잖아. 술 먹고 피자 만든다고. 자, 여기 하나가 있으면 여긴 없겠지? 김치전, 피자. 우후, 역겨워. 이렇게. 아니, 술도 없는 곳에서 저 정도 수준의 토둔을 쓰다니. 토둔. 아! 제대로 해. 응? 지가 지뢰 찾길 잘하는 줄 알아. 좋았어. 창 크기를 줄일 수 있나? 저 오른쪽에 드와이트가 보이게 하고 싶은데? 해상도로 조정해볼까? 지금 1400, 900이니까 요거? 오 좋다 이거. 아 이거 위아래로 너무 긴데? 요정도? 적절하구만. 김도영이 생존자하는 거 보면 이 게임 MMR 언제 고칠지 정말 궁금해요. 듣자니까 MMR 이제 좀 좋은 소식이 있다 그러더라고? 뭐 이제 뭐 그런 뭐 엠블렘을 분석해가지고 뭐 한다는 말도 있던데? 뭐 킬 뭐 확률 뭐 생존자 뭐 킬 횟수 뭐 그런 거? 아니 뭐 확률 뭐 그런 거를 이제 그래서 어떻게 뭐 MMR을 만든다고 하던데 잘 모르겠어요. 얘네들이 뭐 제대로 한 게 없어서 여태까지. 아 코로 뭐 올랐다. 아 근데 예전에도 매칭 고친다 그런 게 이거야. 어? 이번엔 과연 잘 될까? 어 저번에도 뭐 자신 있게 막 매칭 이번엔 진짜 엉덩이를 얼마나 흔들었는지 그런 것도 나오나. 그런 건 안 나올걸요? 그렇게 나온 게 이건데. 미워도 다시 한번. 좋은 소식. 메메마를 좋도 신경 안 쓰고 매칭하기로 했습니다. 불만 있어요. 아 근데 맞다. 그 접대 그 매칭 고친다고 해놓고 매칭이 하도 안 잡혀가지고 롤백 하지 않았나? 랭크가 말이 랭크지. 그랬던 적도 있는 것 같은데. 다름없어 나도 싸태고 일행이라고. 아 감사합니다. 고민이 될 거야. 어떻게 해야 되나. 여긴 어떡하지? 살인마만 빨리 잡히는 게 불공평하니 MMR을 바꿔 살인마도 안 잡히게. 스팀의 대부분 똥개는 공포 태그에만 몰려 있는다. 전에도 분석을 했지만 공포 게임이 똥게임이 많은 이유가 만들기 쉬워서 그래요. 그러니까 물론 게임은 만들기 다 어렵지. 근데 이제 공포 게임은 좀 그런 게 있어. 똥게임들이 대충 그냥 그 무료 에셋들 얼기설기 그냥 붙여놓고 이거 왜 이렇게 이 게임 이상함 이러면 이거 사실 공포게임이라 그럼 어 공포게임이라서 허접하구나 뭐 그렇게 이제 만든 공포게임들이 수두룩 빽빽하단 말이야 스팀에. 그런 게 되게 많아요 스팀에 공포게임 똥게임들이. 공포하고 또 양대산맥이 있죠. 초현실적
초현실적 공포 이 두 개 태그가 똥겜 비율이 가장 높아요. 왜냐면은 대충 이상하게 만들어놓고 아 초현실적이라서 이상한 거임 아 그랬구나 초현실적이라서 이렇게 이상한 거였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 공포도 마찬가지죠. 공포라서 이게 기괴한 공포라서 이게 텍스처 이상한 거임 막 이러면서 이제 초현실적 사이버펑크 감사합니다. 초현실적인 공포 게임 해봤대? 여기 없겠지? 그럼 여기가 지뢰일 건데? 그리고 그걸 돈 주고 사와서 해주는 게 김도라는 거잖아 키키은. 아 잠깐만 이거 이지선다야 설마? 형 나 오늘 스님한테 머리 언제 자를 거냐고 훈수 들었어. 이렇게냐? 이렇게냐인 것 같은데? 그래요. 힘내십시오. 전부 공포 게임이라고 우선 가둬두면 피자집이던 어디던 무서움. 이거 이지선다잖아. 아! 터질 때 참 타격감이 있는 것 같아. 게임을 시작하지. 두 개. 한 개. 두 개. 아니 또 찍기야? 조커는 살인마로 나오기 힘들겠지. 저작권이 그 회사에 있으니까. 요. 이거는 카운팅으로 좀 해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나머지를 풀어보자. 램킨 레인입니다. 그냥 사람이 없는데 마이클 마이어스의 맵이죠. 발전기를 돌리러 갑시다. 카림마는 카니발이었습니다. 이제 분주히 움직이는 카니발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저 엉덩이를 실룩거리면서 저쪽 집으로 가고 있군요. 이거 각이 안 나오게 약간 이쪽에서 돌리자 이거. 고양이가 겨졌구만. 이걸 평타로 때리네. 야 방금 백스텝 했어. 이거 이상한 배운 게 있는 배우신 중구야 저거. 아니 배우신 카니발이야. 백스텝을 배운 카니발이다. 살인마가 하도 없어서 살인마 하나를 둘로 나눠서 준다고? 솔로몬도 지금 나한테 계속 오고 있어. 고양이를 보면 알 수 있지. 저 빡빡이 대풍이는 내가 잡는다는 일념 하나로 달려오고 있습니다.
아, 좋았다. 아,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간 심리전을 걸려고 하는 모션 그 무빙이 몇 번 있었어요. 어? 한 두세 번 정도 나한테 심리전을 걸었어, 제가. 백스텝도 한번 치고. 근데 이제 다 간파를 당해서 그렇지. 어, 쟨 당했네. 발전기를 돌려볼까? 내가 이거 뭉치면 안 좋을 것 같다. 이거 가운데 걸 내가 돌리자. 어, 날 봤구나 이 녀석. 과연 저런 대림이랑 매치랑 게임하면 누가 이길까? 개발자들 은근 자기가 만든 게임 잘 못하던데 왜 어렵게 만드는 거지? 아, 분명히 뭐 QA는 하겠죠. 근데 이제 그런 거 같아. 좀 게임을 많이 해볼 필요가 있다. 내가 보기에는 일단 왜냐고요? QA라는 한나정 같은 고인물들이 하지 개발자가 하지 않아서요. 4랭에서 12랭 정도를 좀 예측해봅니다. 그 정도일 것 같아요. 10랭에서 14랭 사이 딱 그 정도. 어, 그 정도 그 정도. 발전기 여기 또 없나? 돌려자. 다른 사람 쫓아가고 있네. 이거 돌리는 소리 듣고 올라올 수도 있어. 아, 근데 쟤한테 잡히면 내 생각에 캠핑 맞아 이거. 나 잡히면 그 주인공한테 캠핑 당한다 이거. 아, 농담이야. 진짜로 나 이거 캠핑 당할 것 같아. 인도 때문에 환불하면 그건 그거대로 나쁘지 않을 것 같아. 그런가? 나 이거 키캠이다 진짜. 야, 이게 아 제가 캠핑하면은 죽을 수밖에 없거든 생각해 보면. 야, 너 마저 돌려. 나 출구 열러 갈게. 내 출구가 어디였더라? 내가 쟤를 구할까? 그것도 괜찮겠다. 일단 여기서는 출구를 좀 따줍. 쟤 오네. 나한테 온다. 와, 씨발! 야! 좆됐다! 이거 나한테 온다! 오케이 오케이. 아, 저쪽 출구로 갔네. 자, 나 아까 사탕 쪼가리를 하나 뱉었는데 어디로 갔지? 열었어? 내가 치료해줄게. 너 다친 거 아니었니?
아니 다친 거 아니네? 다른 애네? 쟤구나. 아씨 나 치료해줘야 되는데 이거. 요만큼이라도 채우자. 아 방금 저 카니발의 뒷모습이 보였어. 저 길 한복판으로 가고 있는 모습이. 아 자 저기 있다. 아 근데 이거 치료 어떻게 하냐 이거. 씨. 클로드 타야겠는데 이거? 아 이거 너무 눈에 띄어서 이거 클로드스로 해야겠다 이거. 안되겠다 이거. 그리고 아예 그냥 빡킬 세팅으로 가자 이거. 어떻게 하냐면 형 양심적으로 한 번 정도는 매달려야지. 진짜 뉴비 배려가 없어. 그 구출한 다음에 치료 빨라지는 턱이 뭐였더라? 독학자? 우헤넬. 어 우헤넬. 우리는 해낼 거야. 이거 구한 다음에 이거 바로 그냥 힐해버리자 이거. 아 근데 고양이는 넣고 싶은데? 아 근데 여기 식물학까지 넣으면 식물학 넣고 이제 구상되면 되는데. 아 왜 7랭 김도는 17랭 만나고 6랭 내가 돌리면 1랭 주냐고. 그래 구한 다음에 치료할 거면 공감은 필요 없지. 그러면은 요걸 빼고 고양이 넣고. 자가 치료도 빼버릴까 그냥? 아위를 넣은 다음에. 아니야 자가 치료는 넣자. 아니야 구상 안 들 거야. 나 이거 구상 들면은 살인마가 게임 안 해줄 것 같아. 따라 대바대 사서 했는데 1시간 40분에 환불했음. 부조리한 게임. 원래 좀 대바대 처음엔 좀 그래요. 저도 대바대 예전에 샀다가 한번 환불한 적 있어요. 처음에 너무 가혹해서 그랬다가 다시 샀잖아 내가. 내가 그 게임 맨 처음에 나 환불했다 다시 산 거야 이거. 진짜 처음에 너무 그 벽을 느껴가지고 아 이 게임 내 나한테 안 맞는 게임이구나 이러면서. 우해네 사실. 그냥 구상을 준다고 했을 때는 콘솔로요? 아 이거 생각보다 콘솔로 할 만할 거예요. 생존자에 한해서. 살인마는 좀 빡셀 수도 있어요. 진짜 19랭인데 8랭 오니한테 뒤지게. 이거 내 듣기로는 콘솔로 생존자는 되게 할 만하대. 왜냐면 그 조작이 이제 뒤보는 것도 되게 나름 괜찮다 그러더라고. 아 감사합니다. 잠깐만 4에다가 8 더해야지 이거 그거 나오지. 두 번이라 할 수 있는 구상 요거를 빼고. 김도 따라 작년에 샀다가 500시간 한 4시간 어디 갔지. 근데 진짜 클로뎃은 이 아윌이 있어야 돼.
진짜 고수 아니면은 이 아위를 낀 클로뎃을 찾을 수가 없어. 여기 없고. 아, 여기 하나 있으면 여기 없고. 형 화면에 자꾸 이상한 아저씨가 따봉하고 있는데 좀 치워주면 안 돼? 알았어. 치웠습니다. 지금 나를 일쾌를 방해하려는 이 세력의 어? 개수작 아니야 이거? 아, 나 이상하다 이거. 오늘 만나는 살인마마다. 아 근데 뭐 방금 전 판은 그냥 매튜 형님이 좀 이상한 애를 데리고 오긴 했는데. 아니 첫 판 잠수에 둘째 판 그 토마나는 외꾸에다가 지뢰가 어디 있을까? 찍어야 되나? 아니지. 아니지. 이런 기초적인 것도 못 풀 수가 없지. 이걸 찍어야 되나 이러고 있니? 아, 커비가 또 운동을 하고 있네요. 저의 책임 아닙니다. 나 모든 권리 엔티티에게 위임했다. 아, 그 새끼 잘못. 형 몰랐는데. 아, 제 털이요? 좀 날카롭더라. 샤워시키다가 죽는 줄 알았어. 키읔. 저 털 자주 그거 해주는데? 지금은 그냥 제가 뒹구느라 저렇게 된 거야. 저 털 빗질 많이 해줘요. 강아지도 발톱 날카롭죠. 깎아줘야 돼. 김도님 아직 대바대 업데이트 안 하신 건가요? 네? 업데이트 됐어요? 진짜? 강아지가 전속력으로 달려와서 되지 않나? 또 은근 무거워서 배 아프더라 키키. 어, 새로운 패치가 된다고. 어, 무거운 대형견? 진짜 큰 개는 무섭던데? 나보다 등치 큰 개들 있잖아. 그런 게 막 달려와서 나한테 들이받으면은. 어? 커비가 막 뛰어다닌다. 우다다를 하고 있군. 사모예드? 아, 지뢰가 어디 있을까요? 아, 이거 못 풀겠는데? 응? 여기 있다고 쳐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그럼 여긴 없고. 오케이. 형, 나 살인마들 전부 형 이은공처럼 보인 거 아닐까? 이은공은 쩝대 그 응? 가슴 부분 없는 그 귀신
버그 말한 거죠. 미디엄 푸들인데 광분에서 달려오면 진짜 무섭다니까. 그리고 강아지 좋아. 미디엄 푸들, 그 등치 큰 푸들 말하는 거예요? 오. 어, 미디엄 푸들. 좋았어. 스탠다드 푸들? 미디엄이랑 스탠다드는 또 달라? 돌려. 어, 헌트리스네요. 토구입니다. 오고 있군요. 뭐가 터졌는데? 나 도끼 맞았다 쟤. 돌려. 후. 아, 저 체크무늬 난방 있잖아, 저 빨간 거. 저게 벽돌에 숨어 있으면 되게 안 보인다. 그 빨간 벽돌 쪽에. 누워 버렸구만. 체크 무늬 난방이 똑딱이면 이상한가요? 아, 뭐야, 캠핑한다, 얘. 그냥 구해야겠는데, 이거? 망쳐. 망쳐. 도끼를 환자로 던지는 그걸 못하는 건가? 맞아, 이거. 그거를. 아, 도끼 충전한다, 도끼 충전한다. 아, 나는 그거를 예측하고 있거든. 그 뭐지? 아, 네, 오른쪽 누나님. 15개월 동안 살인마를 피해 다녔다고 알리세. 아, 저걸 못 보네. 15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여기 어둠 속에 있다. 오, 드디어. 솔직히 어반보다 더럽다. 상황을 입었어. 아, 감사합니다. 환상의 돌담이 있구만 여기. 아, 시계를 썼어야지. 아이. 아, 내가 구웠고. 아. 막 날아다니는구만. 아, 어제 걸었네. 빨리 일로 와야 돼. 너 발전기 막으려면 이거 막아야 돼. 너. 어, 거기서 너 캠핑하고 있을 시간이 없을 걸? 온다, 온다, 온다. 이제 온다. 아니, 안 온다고? 아, 잡혔어 진짜. 아, 한 방이야. 아우지로 간 친구는 통주자 총건조.
야, 아우지 안 거 아니야? 빨리 구해, 빨리 구해. 아니 뭐해? 괜찮아. 이게 대바대 미래를 위해서라도 좋은 일이 아닐까? 지금 보니까 나 빼고 좀 상태가 안 좋은데 애들이. 나도 상태가 안 좋긴 한데. 아 근데 나 진짜 이렇게 어떻게 하냐 이거. 힐을 해야 되는데. 진짜 개가. 안 되겠다. 이거 각 잡고 그냥 힐을 할 수 있는 세팅을 하자. 공감까지 껴. 그리고 구상 들지 마 그냥. 여기다 잘까지 껴버려 그냥. 개말못이라. 그런데 이 게임엔 제가 독학자? 모르는 진짜 비밀 철학이 있나요? 독학자 괜찮은데? 트위치 TV 어딘가에는 영원히 대바대 일체를 계속하는 스트리머가 있대. 독학자는 없는데? 그 누구 퍽이야? 없어 그거. 식물학 지식 늦까? 아, 아담 거야? 지금 대바대 큐는 놀랜 게임 돌리는데 다이아와 브론즈가 매칭되는 느낌 맞죠? 맞아요. 독학자. 아, 치료 스킬 체크에 성공할 때 진척도가 감소하고 토큰을 얻어서. 아, 난 이런 거 못 써. 그리고 애초에 있지도 않아 저 폭은. 그냥 이런 거 끼는 게 낫지. 좋다. 이걸로 간다. 와 도영 요즘 대박해. 너무 잘해서 치킨도 잡기 힘들었는데. 그동안 쓰지 잘해? 못했던 구상을 쓰자. 감사합니다. 이런 것도 좀 써야지. 치료 속도. 무조건. 무조건 힐이야. 무조건 죽어도 힐이야. 오케이. 형이 16랭 만날 때 나는 10랭인데 8랭들 만나는데 이게 살인마의 숙명인가? 그럴 수 있어요. 살인마 매칭 그렇게 잡히기도 하지. 두 개? 이게 이렇게 두 개 있겠지? 그리고 여기 하나니까 이거 두 개는 아니야? 오케이. 이 중에 하나인데 이 중에 하나가 있단 말이야. 아, 어렵다 이거. 찍어야 되나? 둘 중에 하나인데
이걸까 이걸까? 이걸 확률이 높아. 그렇지. 이랬는데 너스쿨링 나오면 김도 오열 맞죠? 뭐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 가끔 너 콜 쓰면 재밌긴 해. 애들 막 어? 힐하고 있는 거 모를 줄 알고 막 힐하다가 흑음원이나 이러면서 이제 걸리는 거 보면은 지뢰 찾기 연동해서 재밌긴 해. 때마다 랜덤으로 시청자 포인트 사라지게 하면 대박일 듯. 다음. 오. 저 너스콜링이랑 잘 어울리는 살인마가 스크림이랑 종구 같은 애들 있잖아. 이런 애들이 잘 어울려. 접근하기 전까지 잘 모르겠는 애들 있잖아. 그런 애들. 런구요? 그 잘 모르시는 분들 계신데 런구 그 뭐지? 특능으로 때린 부상은 너스콜링에 표시가 안 돼요. 그 추가 부상은 표시가 안 돼. 그것도 그 뭐지? 데스 슬링거 추가 보상도 마찬가지. 그 특수 보상이라서. 잠깐만. 하나가 있으면은 여기 있겠지? 오케이. 그리고 이제 돼지퍽 같은 경우도 어쨌든 형 이제 패치인데 1킬 클리어 할 수 있는 거 맞아. 키키키. 아 잠깐만 이거 패치 하고 와야 되나? 근데 이거 패치되면은 그 뭐지? 게임이 안 돼요? 나 그거 궁금한데? 어떻게 되는 거지? 한시네? 근데 원래 칼같이 한시에 패치돼요? 나 궁금한데? 잠깐만 이거 봐야겠다. 아 패치 안 한 사람들끼리 잡아준다고? 오 그렇구만. 지직거리는 소린 뭐지? 게임에서 나는 소리구나. 아 이게 떨어지면서 지금 이 조각이 저 용암에 녹는 소리를 지금 표현한 거구나. 잔해가 이렇게 떨어지면서 저 용암에 흘러들어가고 있어. 뭔 소린가 했네. 아! 여긴 좀 난이도가 있구만. 생각을 하면서 해야겠어. 아니 패치 안 패치는 그렇게 잘 분리하면서 왜 비슷한 랭크는 분리 못했길. 흠. 저도 알고 싶군요. 뭐야 매칭이 됐어.
이거 스팀 게임이에요? 타일 스위퍼라고 하면 나올 거야. 게임이 시작되고 있구만. 둘 중 하나. 가자. 아 이거 대바대 큐 돌리는 동안 지뢰 찾기만 했더니 지뢰 찾기 실력만 느네. 이게 과연 좋은 걸까? 가자. 호킨스로구만. 으악! 떨어졌어. 어 3픽 쫓긴다. 아 뭐해 이 머저리 같은 녀석. 아 진짜 야 딴 데로 가자. 아 너스야? 아 얘 스피릿이네. 아 스피릿. 이 냄새는? 아 어렵다. 애들 트롤링해주는 게 이페인데 애들이 잘 맞지는 않으니까 트롤링. 결과적으로 트롤링이 돼버렸네. 미안하다. 나는 카바를 해주려고 했는데.
빠르지. 네? 이게 바로 식물학 지식과 우리는 해낼 거야의 힘이야. 부상도 안 썼는데 이 정도 스피드가 나온다. 안돼 걸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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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겨 시기였네? 얘들아 그냥 쭉 뺄걸 너무 초보적인 실수였고 아 아비를 꼈다 하면 야, 네가 빨리 뛰어와야지. 어? 1부터 스킨도 없는 스크린인데 그냥 한 번만 더 걸려주자. 아니야 고인물일 수도 있어. 캠핑하는데? 근데 구할 순 있어. 야, 한 방이면 어떡해. 야, 네가 한 방인지 알아보고 와 빨리. 어? 네가 한 대만 맞아봐. 나 시계 있으니까. 우리 둘 다 시계잖아. 어? 빨리 알아보고 와. 아, 한 놈만 잡고 간다고 이 새끼들아. 이거 한 놈만 저 제발. 아, 빨리 한 대만 맞고 오라고. 야, 잠식 당하잖아.
에헤이 내가 내가 구한다 이씨. 아! 꼭 막걸리 이래야겠니? 어? 가라고 그냥 씨 제사를 지낸 거야. 괜찮아. 세 명은 나갔잖아. 어. 됐어? 세 명은 나갔다. 완료. 아, 내 랭크가 좀 낮은 것 같은데 이분도. 잠깐 한번 볼까? 아, 그렇게 많이 낮진 않은데 폭 상태가 스피릿이 이 폭 상태가 감시학대는 있어. 아, 1랭이 있었네. 우리 생존자 14랭이 있었네. 듀오인 것 같아요. 듀오나 3인 큐. 아, 아무튼 오늘 재밌었어.